근데 뭐 정말 쩌는 작품이겠지. OST랑 응? 예, 나오는 BGM이랑 이게 예, 그래픽이 너무 쩔었어. 연출하고 좋긴 좋았지만은 뭐 어너테일은 작년에 나왔지. 작년에 번역된 게 올해고 그지 않아요? 어너테일은 작년에 나왔어. 작년에 작년에 나오고 번역이 오래된 거야. 그지 않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지, 그거야. 야, 역대 고티상 받은 거몇 개인지 궁금하다. 제일 많이 받은 사람들. 어느새 다시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도 깽판 쳐놔갖고 팬들이 하기 싫어요. 위쳐 3가 역대 최고야. 와, 쩌네. 나는 여러분들 위쳐가 어떤 방송을 봤는데 안에서 마작 같은 거 만드는 거, 마작 같은 거. 그래서 그거 보고 마작 게임인가? 그래서 나중에 머더님 위쳐에 할 때도 그 마작 게임인가 뭐 하잖아, 카드 게임인가 하잖아요. 저안 해요 하니까 아니래. 알고 보니까 게임 안에 미니 게임인 거야. 근데 그 미니 그것만 계속하는 거야. 마작인가 그것만. 그러고 나 그건 줄 알았어. 아니 이 게임 왜 이렇게 비싸지 싶었다니까. 그죠. 솔직히 방송용 게임 있고 방송용 아닌 게임이 있는데 방송용이 아닌 게임은 스카이림이나 그 위쳐 같은 게임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거는 솔로 혼자 하면은 몰입이 더잘 되고 재밌을 텐데 이게 방송으로 하면은 몰입이 안 되는 시청자들이 되게 많을 거야. 그래서 저도 위쳐를 안 하려고 했고 안 했습니다. 스카이림은 그때 완전 붐이어서 궁금해서 했었죠. 엔딩까지 보긴 봤었으나 모드를 많이 썼지. 뭐 토르 무기 모드라던가 레이저건 모드라던가. 어흠. 아무튼 전 아직도 모독님 말에 집중이 안 돼요. 저런. 그럴 수도 있어요. 집중 안 되니까. 예. 그럴 수도 있어요. 본인 지금 환경에 따라서. 예, 씨발 새끼들.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새끼들 아닙니다. 예. 대작 게임도 학교인가요? 대작 게임 진짜 10월부터 많이 나오죠. 정말 행복해요. 저는 게임 BG로서. 진짜 여러분들 신작 게임 또 대작 게임들이 많이 안 나오잖아 여태 올해 보면은. 근데 이제 하반기에 몰려있어 갖고 너무 좋아. 이제 갓오브워도 나오고 디스아너드도 안 합니다. 2는 갓오브워 더블 더블 2K17 예약 구매 해놨습니다. 그거하고 또 이제 마피아 3좀 있으면 마피아 3 나와. 마피아 3로 근데 해야 될까 하는 게 마피아 전작을 안 했거든요. 전작 뭘 마피아 2라든가 1 같은 거. 그래서 이거 3를 해도 이해가 가나 싶을 정도로 약간 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가려나 싶은 생각이 들어갖고 이걸 해야 되나? 아 물론 재밌는 게임인 것 같은데. 근데 전작이 안 하려는 이유가 얼마 안 남았어 지금. 지금 여러분들 몇일 후면 나와. 몇일 후 게임만 제가 제 방송 스타일상 이거를 끝까지 하려고 오랫동안 방송을 하진 않아요. 중간에 다른 게임하고 하면은 또 갓오버처럼 지금의 갓오버처럼 한번 하고 좀 쉬다가 한번 하고 할 거야 이렇게. 지금 하면 안 되지. 더블헤더 2K16 한 17일 한 15일 15일에 나온단가 하더라고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피아도 지금 한글 패치 돼 있어요. 한글 패치 아니야 한글어 지원이야. 근데 잘 모르겠어 이게 전작을 해야만 이해를 할수 있으려나.
스키니 상관없어 이젠 입을 수 있어. 근데 이번에는 WW 2K17은 이제 또 그게 나오니까 골드버그가 나오니까 안 할 수가 없지 진짜. DLC도 사놨다 방금. 아 방금이 아니라 아까. 아휴 빨리 나와라 골드버그. 오 재밌겠다 진짜. 아, 물론 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번에 제대로 모델링해서 너무 기대된다 진짜. 골드버그 여러가지도 나오고. 캐나다가 안전한 거 한글 됐어요? 아니요 안 했으면 한글 안 된 거야. 그리고 뭐 여기가 네이버 소식통도 아니고 그런 거 물어보지 마. 모르니까. 야 졸린다 밥 먹으니까. 내가 굳이 지금 방송 켜서 왜 방송을 하지? 아 아닙니다. 예 너무 좋아요. 영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아니요 사이다 아 탄산 좀 먹다가 좀 나아지겠지. 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요즘 말하는 게 되게 이상해 목소리가. 말하는 투도 이상하고 말을 하면 목소리가 막 바뀌는 느낌. 그러니까 목소리가 바뀌는 게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바뀌어요. 목소리가 바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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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는 느낌. 그래갖고 약간 되게 나는 좀 말하는 게 귀찮아. 아 그냥 이렇게 말할 때 이상한 의성은 말할 때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말할 때 점점 이상하게 막 바뀌는 느낌. 예, 다섯 마리,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하면은, 안녕하세요 이 단어가 다섯 글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섯 글자 전부가 약간 목소리가 바뀌는 느낌? 예. 지금도 말하는데 막 바뀌는 느낌? 예뻐졌다! 소리 좀 작작 지른 게 아니고, 이 빡대가리 새끼야. 확 진짜 젓가락 긁어보라니까. 아닙니다. 예. 그냥 말하는 게 점점. 그러니까 뭔가, 그 차로 치면은, 악셀을 갑자기 밟거나 갑자기 브레이크를 하는 느낌?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살짝 힘들어. 뭐지 숨쉬는 게 다 달라졌나? 숨쉬는 이 호흡법이 약간 달라졌나? 그래갖고 말할 때 좀 힘든가? 아유. 차 있지? 내가 차 없겠냐? 근데 저는 복식호흡을 옛날부터 하는 방법을 알아갖고 예 뭐 복식호흡 쉽죠 여러분들. 복식호흡을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 지금도 복식호흡 중이에요. 복식호흡 복식호흡 여러분 쉬워요. 저는 어릴 때부터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숨쉬는 법이 복식호흡이었더라고요. 예 복식호흡이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건 좀 귀여워. 우리가 흔히 하는 호흡을 흉식호흡. 복식호흡은 이렇게 다 라디빼로 이용해. 그래 이거네 이거 내가 하고 있는 이 호흡. 이거 당연히 쉬운 거 아니야. 다 하는 거지 이거. 배때기로 하는 숨쉬기요. 세이야코 오빠가 줬던 메시지 목소리 아니었어 몰라볼 뻔했어. 이미 훌륭했지만 이렇게 여친이 될 줄이야. 무리한 보람이 있네. 너무 비인간적인 건 아닌지. 아무튼 당분간 좀 골치 아프겠다. Say hello to your enjoying fans. 방금도 여러분들 복식 호흡으로 씨부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여러분들은 모를 겁니다. 노래라니 이건 래핑이었어. 래핑 어어? 슈퍼 래핑 어어? 자식아 니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야. 이 발성까지 여러분들 이 복식호흡과
발성까지 돼 있답니다. 랩해보셈. 뜬금없이 뭐 시키는 애들 정말 극혐이야. 너 봐봐. 너 물구나무 서부셈. 빨리 해보셈. 죄송합니다. 근데 너는 물구나무 서부셈. 빨리 해보셈. 크씨. 진짜 했어? 병신. 하지 마세요. 개맞아. 그래. 재미도 없는 노가리. 쌍방 소통이 안되고 일반적인 까기밖에 안되니까 재미없으니까 또 빨리 예. 다른 게임 하자. 노래 그만 불러 족같아. 아니 노래 뭐 불.. 야 노래를 계속 부른 것도 아니고 똘구새끼야. 여러분 보세요. 제가 노래를 뭐 10초에 한 번 부른 것도 아니고 이 잠깐 추임새 넣고 어? 흥에 겨워서 잠깐 한 것뿐인데 뭐 그만해라고 왜 벌써부터 눈치 줍니까? 야 새끼들이 보는 게 정말 무섭네요. 눈치 주기 바쁘고 까기 바쁘고. 기다려봐. 머리 좀 묶고. 머리가 너무 길다. 아이씨. 좋았어. 많이 해먹네. 에이 그거 참 괜찮네. 소소한테만 나머지는 대참패. 내가 여러분들 지금 딱 그거 생각해서 방송하기 전에 그래 이 방송을 하자 해갖고 두 가지를 했어. 하나는 뭐 보는 영상하고 뭐 보는 거랑 하나는 게임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뭐 게임 하겠죠. 킥비 주세요. 알겠습니다. 드릴게요.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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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왕 비룡 아니에요. 요리왕 비룡 아니고 뭐 게임 영상이야. 근데 그게 좀 길어. 물론 이게 이 게임이 재밌다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아 네 근데 아니야 이거 보지 말자. 봐봐 이런 부류들은 이게 무조건 내가 나쁜 것처럼 말한다니까. 킥뷰 구걸 자체가 나쁜 건데 왜 내가 강퇴한 내가 잘못이야? 아니 법을 여기 이 법은 구걸이 금지입니다. 이 방송에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무단횡단 한 사람이 잘못이야 무단횡단 한 사람 친 사람이 잘못이야? 저는 정말 무식한 생각 갖고 있는 새끼들은 정말 뺨을 후각여야 돼요. 이걸 무시할 수도 없는 이유가 저런 애들은 진짜 저렇게 하고 있어. 저게 어그로가 아니야. 정말 저렇게 멍청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걸 콕 집어주면 모른다니까 본인이. 군 둘 다잖아.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시오 여러분들. 그러네? 야 근데 무단횡단이 잘못이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딱 운전기사는 이 딱 정해진 딱 그 신호등을 보고 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딱 튀어나와봐 사람이. 그 딱 받았어. 일단 여러분들 상황 자체는 아니지. 무단횡단 친 사람은 무죄로 친다고 법이 나왔음 이번에. 수고. 야 검색해보자. 그래 봐보자 이거. 물론 이게 내가 나도 무단횡단을 해도 그 차가 잘못이라고 내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법 바뀐 거 본 것도 같은데 기다려봐. 무단횡단 교통사고 누가 잘못됐나요? 누구 잘못? 무단횡단 하다가 교통사고 나면은 누구 잘못인가요? 작년 12월에 올렸네. 안녕하세요.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로 당한 보행자는 피해자에 해당하고 참고로 무단횡단할 경우 과실 비율을 관련해서는 일반 도로를 무단횡단할 경우에는 과실이 30에서 40% 아 이거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냐 변호사님. 그 상황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6대에서 7대3 정도로 차량 과실을 좀 더 크게 본대. 와 이거 개새끼들 아니야. 말도 안 된다 이거. 이거 작년 12월 19일. 아니 이거 무단횡단한 사람이 잘못이지. 이건 말도 안 돼 진짜. 그러지 않아요? 난 여러분 저는
저는 무단이다 안 합니다. 내 앞에서 진짜 무단이다 하는 새끼들 진짜 보면 정말 쌍욕하고 싶어요. 진짜 무단이다 하는 사람들, 특히 어르신들 너무 빡쳐 보면은 당연히 차가 멈추겠지 하면서 그냥 걸어가는 사람도 있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님들 나 보면 진짜 너무 빡쳐. 진짜 욕 나와. 진짜 너무 화가 나.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정말 빡대가리라서 진짜. 또 무리들 있잖아, 무리들. 이게 어르신들 무리들 막 그냥 단체로 가. 단체로 가다 보니까 어 지금 가도 되겠지 하면서 따라간 사람도 있어. 빡쳐 보면은. 아, 보면 그냥 빡쳐 진짜. 다시 봐보자. 올해 거 봐보자. 올해 무단횡단 교통사고. 여기 또 다르게 돼 있네. 그니까 무단횡단 하다가 누가 죽은 거야. 그래서 보니까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할 수 없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호대기 중인 사람을 봤다면 도로 구조상, 도로 구조와 거리상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피할 수 없었다면은 무죄래. 근데 피할 수 있었는데 꼬라박았으면은 유죄래. 그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아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소리 하고 있어.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지. 박을 수 있으면 박으라고? 뭐 이거 당연한 소리 하고 있어. 야 근데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이거 무단횡단 여러분들 이런 법을 세게 해야 돼. 진짜 무단횡단 하는 사람 사진 찍어갖고 경찰에 신고하면은 뭐 어? 신고 당한 사람은 벌금 10만원 내고 그 신고한 사람은 포상 5천원. 어때 여러분들? 많이 주는 건 그렇지만 5천원, 5천원도 어디야. 당한 사람은 여러분들 당한 사람은 10만원 하고 그 제보한 사람은 5천원. 10만원 약하지 않아요? 아니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하는 사람이 몇 명인데 지금 응? 교통 뭐야 무단인데 하는 사람이 몇 명인데 이런 사람 싹 다 벌금만 줘야지. 100만원으로 하는 거는 좀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건 좀 무리 같지 않을까? 자동차도 신호 위반은 좀 그래. 신호 위반은 뭐 다 찍잖아요. 근데 무단인데 하는 사람은 별로 뭐 없잖아요 지금. 과속도 10만 안 되네. 그럼 9만 원 해. 그럼 9만 원 해. 진짜 이런 거 이런 단순한 거야. 신호등 지키러 있는 거고 어? 빨간 불, 파란 불 이거 구분을 못 하고 왜 그냥 가는 거야? 난 진짜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사람들 정말 지키지 않는 사람 정말 어이가 없어. 저는 이렇다고 여러분들 애도도 안 지키나 싶겠지만 저는 정말 무단횡단 안 합니다. 제가 신호등은 정말 칼같이 지켜요. 진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물어보세요. 모두 횡단보도 무단횡단에 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여러분들. 물어볼 사람이 없겠지만은 모두 무면허요. 아 그게 신호등이 그거 말하는 거지. 그 횡단보도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어? 아이 물론 어? 그 도로교통법 그거 아이 차가 있으면 또 지켰겠지 임마. 그러니까 진짜 보면은 아유 진짜 아유 아유 그렇더라고요. 에 네, 무단횡단 맞아. 근데 무단횡단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무단횡단 그거 기다리는 게 아무리 늦어도 2분은 되거든요. 진짜 근데 완전 뭐 4차선이나 뭐 이런 데는 정말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응? 4차선이 아니고 뭐지? 사거리나 이런 데는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횡단보도는 1분에서 2분이잖아. 그거를 못 기다려서 좀 그렇더라고요. 에이 답답합니다. 저는 그거 보면은 자 무단횡단 보면은 그냥 짜증이 나. 강태 왜 당했는지 물어보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하는데 강태를 당했기 때문에 당한 겁니다. 그 이유를 물어봐서 더 지저분하게 나 그 뭐야 채팅창을 쓰고 싶진 않아요. 예.
자기 시간이 총각을 다툰다면은 무당에다 할 수도 있죠. 아 그러면은 뭐 자기가 미리 딱 준비를 하던가 그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무당인들을 합법화 아니 뭐야 정당화 시키는 거야 지금? 자기 시간이 없으니까? 어이가 없네. 아니 아 이거 어이가 없네. 바쁘니까 무당인단을 그 정당하는 거야? 진짜 내가 정말 어이가 없다. 그럼 과속이나 신호유 해도 되겠지. 그런 논리면 그렇죠. 아 물론 여러분들 예? 저도 다른 법은 안 지킬 수 있어요. 나 잠깐만 나 근데 법을 다 지키고 생겼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뭐더니 뭐뭐법 안 지키지 않나요? 물어보세요. 저 지금 생각이 나 제가 안 지키는 게 없을 거예요. 그냥 바로 물어보세요. 인기 많아서 여친 있죠. 이거는 법이 아니잖아. 야 그건 아니잖아 법이. 아청법이요? 아니 아청법은 나랑 상관이 없어요. 뭔 패드립법이에요. 식이요법이요. 식이요법은 안 지킵니다. 야동 보시잖아. 불법으로 보시죠. 정당히 사셔보셔야죠. 저 정품 씁니다. 야동 정품이야. 야동 정품은 도대체 뭘까? 일본에서 다이렉트로 사야 되는 건가? 하긴 뭐 저작권법 그죠. 이 저작권법이 정말 하긴 저작권법은 저도 아마 예 안 지키고 있을 거예요. 저작권법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저작권법이 뭐 뭐더니 음악도 그냥 다운받아 저는 멜론에서 다운받는데요. 야 멜론 다운도 저작권법이야? 아니잖아요 맞나? 저는 음악을 다운로드 안하고 스트리밍 들었거든요. 스트리밍으로 내 멜론 결제만 해서 스트리밍으로만 들어. 스트리밍 그래 이건 돈 내고 보잖아. 그래 돈 내니까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저는 웹툰도 유료 웹툰 보는 사람이에요. 돈 주고 허허 그죠. 또 제가 영화 같은 거는 저 여러분들 저 그래 토렌트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토렌트가 그거잖아요. 토렌트 한 번 물론 옛날에 P2P는 써봤는데 토렌트는 안 씁니다. 영화 보려면은 TV로 봅니다. 원래 TV로. 에! 뭐 탑툰이나 레진 코믹스는 안 봅니다. 그 이후로. 애니는 뭘로 본? 거기서 봐요. 원래 TV. 원래 TV 애니메이션 잘 돼 있어요. 뭐 지금 보면은 또 GTA도 GTO도 얼마지 나왔어. 나오고 하이큐도 1, 2기, 2기 다 있고. 저 거기서 봅니다. 근데 거기에 올레 TV 정말 잘 돼 있던 게 더빙도 있고 자막도 있어. 더빙, 자막 둘 다 있어. 코난 같은 경우에도. 내가 뭐 그거도 보거나 하죠. 예. 근데 제가 원하는 애니메이션이 없을 수도 있어, 거기. 근데 한 몇 년 기다리면은 뭐 넣어 주겠죠. 네네. 원래 스폰이에요? 아이 뭐 스폰이면은 좋죠? 에. 아 스폰이면 당연히 좋죠. GTO 내용을 선물해주세요. 아 내용 설명해주세요 하셨는데 직접 보세요. 네 맞아요. 이번주 하이큐 애니맥스에서 합니다. 밤 11시에. 아 똥마렵다. 아씨 아씨 똥마렵다. 아씨 아니 마렵잖아. 아 똥마렵 아씨 아씨 이슬이야 그게? 아 똥 안 마렸고 여러분들 아 진짜 이슬 싸고 싶다. 아. 맨날 그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밥 먹고 나서 30분 이내에 끝마렵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어요. 아휴 내게 미친 널 보고 있으면 난 웃지. 끙 미쳤냐? 제라치 미친 새끼.
누가 똥 선수를 듣고 싶어 해. 3년 약정 안 했는데 폰 정신 차리니 박살 날고 바닥엔 할부 안 끝난 모니터 눈앞에 넌 계속 악쓰고 있고 젠장 뭐 답도 없이 내가 널 밀쳐. 아 진짜 취향은 존중하겠으나 내 옆엔 있지 마세요. 네가 날 밀쳐 서로 씩씩거리면서 떨었기. 뭐 취향은 존중하는데 존중을 하는 취향들은 제 옆에 있으면 안 됩니다. 질척이는데 나 완전 미쳐 싶은 눈치인데 날 시키지 말고 네가 직접 말하. 그 야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퐁당 이 소리가 듣고 싶은 거야? 아니면 퐁당을 유도하는 이 소리가 듣고 싶은 거야? 아니면 둘 다야? 아시던가 어찌됐든 나쁜 쪽 되기 싫다 이건데 알았어 그럼 꺼지던가. 어 그래 잘가 잘 지내 네가 어디 어떻게 잘 사나 두고 볼 건데 나 넌 너무 사랑했어 딱 한마디만 할게 너랑 둘 다 역겨워. 꼭 똑같은 사람 만나 쓰레기 새끼야. Trouble, 아니 변기물 내리는 소리. 근데 변기물 내려가는 소리는 여러분들 특히 수업생 때는 되게 경쾌하다. 푸시욱 하면서 막 푸시욱. 자 수업생 때는 진짜 소리가 너무 경쾌해. 그러나 역류하는 소리 나면 불안 넘 지리지. 공중 화장실이면 튀지. 야 여러분들 생각 아 잠깐 갑자기 생각났는데 공중 화장실에서 똥을 쌌는데 변을 봤는데 막혀서 변기가. 그럼 이게 누구 잘못이지? 내 잘못인가? 물론 변만 사서 변만 휴지는 휴지통에 버렸어. 변만 샀어. 이거면 내 잘못인가? 아니면은 그 음식이 내가 먹었던 게 변이 된 그 음식 잘못일까?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이 잘못이네. 여러분들 이 똥 뭉쳐져 있는 그거를 그렇게 유도했으니까 덩어리 치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네. 사랑했던 건 진심 넌 내 맘의 별 근데 별은 별인데 서울의 별. 근데 또 넓게 따지고 보면은 그거를 그 음식을 산 내 잘못이네. 근데 그 주인이 주인 에이씨 그냥 보이질 않아 내 손 가서 그냥 보이질 않아 반짝 별림 어딜 갔었나 땅 속에 꺼졌나 했더니 진짜 땅 속이래 참 신명나 보여 클럽에서 아주 그냥 흥에 겨 번쩍번쩍 빛나대 니가 뭐 그리 잘났어 날 감 아니 뭐 똥 얘기할 수도 있죠. 지 똥은 안 들었, 안 들었습니까? 말하는 것뿐 여러분들 똥 싸가고 딱 똥 응? 그게 더 더럽지만 제 똥 얘기는 깔끔한 똥 얘기입니다. 제가 말한 똥색은 무지개 색이에요. 피면 웃어 하는 내 줄도 알고 슬프면 울어 엮였어 진심 더럽게 엮였어 답이 있어 뭘 먹은 거야? 유니콘 고기를 먹으면 무지개 생길까? 아니야 똥 얘기 그만하자. 여러분 보세요 저는 똥 얘기 두 마디 하면 여러분은 네다섯 마디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더 이게 딱 크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딱 좋은 거야. 딱 화두 하나 던져주고 바로 도망가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뒤지고 복구합니다. 어 더러워 똥 어떻게 뒤지고 복구해. 똥이라는 이슬이죠 싱긋. 아니 그러면 참이슬은 참똥? 어이 더러워 참똥 진짜똥?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아 저도 모르게 그만 어이구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은 다녀와서 화장실 다녀와서 그거 합시다. 트럭게임 트럭게임